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 강의해 주실 교수님들을 모셔서 교수님들의 각오와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강의 진행 계획 이런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근제, 그 다음에 봉호법 대물 실무를 강의해 주시는 김광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가르치는 과목이 좀 많다 보니까요. 예, 이름은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좀 멀리서 왔거든요. 예, 잠깐 여러분들 얼굴 뵙기 위해서 무려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예, 또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과목은요. 1차 과목은 보험업법입니다. 얼마 전에 뭐 손해상사 우리 이제 과목 관련돼서 토론회도 그때 공청회도 했던데 쓸데없는 게꽤 많아요, 어법에. 예, 실제 우리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단연간에 이제 시험을 좀 많이 봤거든요. 1차를 5번 정도 본것 같습니다. 떨어져서 본건 아니고요. 예,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면제 없이 다 봤는데 그런 어떤 단연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 즉, 1차라는 거는 패스만 하면 되거든요. 1차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최고 득점했다고 해서 2차를 면제시켜준다. 그러면은 예,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패스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다른 과목들 업법 외에 계약법이나 손사 이론 예,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두셔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 어떤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업법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쓸데없는 건다뺄 겁니다. 여러분들 핵심 위주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촬영은 다 끝내놨고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은 이제 시험 직전에 뭐 일일 특강령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온라인으로 촬영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체 쪽에서는 책임 근제를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속 서 있고 강의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예,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들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겠죠. 학원은 확실합니다. 예, 저 강사가 능력이 없다.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수강을 안 합니다. 예,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 쪽 이게 이론과 실무지만 실제 시험 자체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충분히 비전공자들 또는 뭐 비실무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책임근제가 뭐 신체에서 뭐 목덜미를 잡는 일 없도록 뒷목을 잡는 일 없도록 할수 있도록 좀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좀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사칙연산이거든요. 예, 사칙연산인데도 많이 틀려요. 예,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시험 보러 가실 때는 그런 어떤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특히나 뭐 그러다 보니까 약술 문제 관련돼서도 많이 요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산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약술이 받침이 안 되면 뒷받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거는 또 나중에 모의고사 과정이나 이럴 때 준비를 해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적어도 이 책임근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합격을 못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기본 강의 끝났는데 앞에 딱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전년도 수강생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딱 그겁니다. 예. 책임근제 과목은 점수 잘 나왔대요. 근데 왜 왔냐고 했더니 그래도 예.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뭐 책임근제 때문에 꽈락 나서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찾아오십시오. 제가 뭐 소주라도 사드릴게요. 위로라도 해드릴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이 많아 죄송합니다. 예. 그 대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원가에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우리 학원은 지금 수강생이 적든 많든 시장이 넓든 적든 관계없이 계속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7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물 그 이론과 실무인데 이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체랑은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자동차 보험이라고 배웠던 분들은 대부분 신체 쪽에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어떤 틀린 부분 위주로 해서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론과 실무지만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가능하고 특히나 비실무자들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비실무자분들도 합격을 시켰고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합격자 간담회에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
모의고사 때 계속 꽈락 났던 친구가 합격해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시간 투자, 저는 항상 그래요. 시간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강의를 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적화시키는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무를 뭐 교육시키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 즉 자격증 합격이라는 결과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저기 혹시 뭐 공약 같은 건 없으신지요? 네, 뭐 수강생들에게 뭐 공약을 하실 만한. 제가 올해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저기 아까 수석 합격자 오셨죠? 예, 공약을 잘못했다가, 예, 제가 우리 학원 수강생 중에 수석 합격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예,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 약속 지키게끔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공약이 참 소소하네요. 이제 밥을 어디 산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호텔에서 뭐 스테이크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공약은 좀 소소했습니다. 예, 아마 분식적이 막 천국에 가서 김밥 사줄지도 몰라요.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여러분에게 신체손해사정사 중에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를 강의해주실 이용욱 교수님입니다. 소개도 안 끝났는데 슬금슬금 교화서 바로 제 옆에 계세요. 성질 참 급하시네요. 생긴 건 느긋하게 생기셨는데,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재산보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용욱입니다. 뭐 재산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뭐 다양하다 아니면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체손해사정 중에 네 과목 중에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책임근제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배상책임에 대한 어떤 기본 법리를 좀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좀 될 텐데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운행자 책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저 의학 이런 같은 것은 이제 지금까지 상해 의학은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됐는데 질병 의학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는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재산보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보험 약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약관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 쓰면 되는 아주 단답형이고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 그거는 중학교도 아니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4세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보험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넘기고 암보험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실질적으로 써보라고 하면은 쉽게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 더하기 빼기는 다 하지만 그 계산 문제를 어떻게 그 답안지에다 표출하는지 그 표출하는 방법도 제가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표시하는 방법도 여기 계신 분들 한 지금 한 100여 명 되시죠? 제가 볼 때 한 30가지 이상은 나와요. 100만 원이라는 쓰는 방식을 어떤 분들은 100, 1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000,000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00 0만 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계산 문제를 눈으로 풀어서 그래요. 이거를 그 실제 실전에 있듯이 계산 문제를 다 손으로 써보면서 답안지에 또 표시하는 방식처럼 문제를 푼다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별 고민 안 되고 좀 더 답을 체계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재산보험 시험을 보고서 잘 봤다, 시험 봤을 때 무난하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인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가 되게 못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모의고사를 채점할 때도 보면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지내고 가까이 편하게 보다 보니까 되게 쉬운 과목으로 생각했다, 오히려 그 낭패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적인 거,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 40개만 준비만 해놓으면 서브노트 형식으로 준비만 해놓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계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후유장애하고 실수 누르기 그다음에 그
잘하면 상속하고 그다음에 안보험 정도 요 네 가지만 연습 많이 해놓으면 되거든요. 특히 실손하고 후유장애만 연습해놓으면 더하기 빼기고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다 맞을 수가 있고 우리의 전략 과목으로서 충분히 위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각 그 챕터별로 한 번씩 연습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년 8월까지 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은 뭐 공약 없으신가요? 공약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답니다. 예,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오실 때는 무지 급하게 나오시더니 말씀은 굉장히 천천히 하시네요. 그렇죠? 예, 다음으로 준비된 교수님은요. 이분은 좀 재미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네. 항상 공약이 해마다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자부 대인을 해주실 박세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20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도전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8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자동차 보상 관련 업무만 22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 본 학원에서 자동차 강의를 맡고 있는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그 제 강의 소개와 강의 일정, 강의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홈페이지에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며 지금 여기서는 다들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각 담보별 피보험자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담보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 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야겠습니까? 자동차 보험을요? 이렇게 세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특히 자동차 보험 약관 전체를 이해한 후에 개별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개별 내용만 암기해선 안 돼요. 전체를 먼저 이해하고 개별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그럼 시간은 충분한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시험 때까지 각 과목당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맞죠? 60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편협한 깊은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과목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넓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1월부터 면부책 사례와 계산 문제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인강을 통해서 꼭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답안 작성을 1월부터 남보다 먼저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합격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1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21일 날 무료 특강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하는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 가급적 빨리 적응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내서 무료죠. 시간을 내서 그 면부책 판단에 꼭 필요한 판단 기준들만 한번 정리를 해서 3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인데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이 됐는데 지금 100명이 거의 찼대요. 100명이 거의 차서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빨리 신청을 하셔서 혹시나 못 오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약간 더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늘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는 우리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 위주로 쉽고 재밌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성비 있는 수업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마지막 아, 좀 쑥스러운데요. 그 1월 달에 저 학원에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담보표하고 사례그램 해결 요거를 제가 그 학생분들이 종이로 드리니까 조금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여러분들 책갈피로 쓰시라고 제 사제를 털어서 이걸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뭐 늘 제가 드려왔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삼색 볼펜을 실수강생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사은품을 드릴 겁니다. 두 개 드릴 거니까 예, 많이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가세요. 네? 주고 가세요. 아, 주고 가세요, 빨리. 네, 아, 이거 공약인인데 왜 안 주고 가실까? 예. 네, 해마다 공약을 거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 때문에 제가 아까 자꾸 공약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분이 항상 공약을 걸어서 다른 강사님들도 주머니가 가벼워진다라는 그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신체손해사정의 의학이론을 맡고 계신 정혜신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예요. 그리고 간호학원에서 간호학생들한 20년 정도 가르쳐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의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초보자들은 그림으로 조금 쉽게 저희가 그림을 굉장히 많이 실어드렸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실어드려서 쉽고 내 몸 사용 설명서처럼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지금 인강을 32강을 찍고 있는데 자세하게 지금 조금 설명을 찍고 있어요. 의학은 저는 그렇습니다. 해부 병리를 이해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상이라든가 병은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19년도가 제가 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단순 암기만 하셨어요. 무조건 암기만 하셨어요. 뭐 루푸스의 진단 기준 달달달달 해보셨어요. 루푸스 같은 경우는 면역질환이에요. 면역질환에 대한 병리를 알게 되면 답은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는 19년도에 시험치고서 단순 암기가 아니다. 이해 후 암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1월 달에 토요일 날 4교시, 6주로 사륙 24강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현강으로 할 겁니다. 교과서는 안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인강으로 찍었기 때문에 안 나가서 제가 직접 그때 자료를 직접 만들 건데 상회와 질병을 넘나들을 거예요. 넘나들으면서 해부 병리를 이해시키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니까 저는 학원에서도 그래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강사예요. 직접 출석부 갖고 와서 물어봐요. 시키고 또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또 대답이 안 되면은 못 가실 수 있어요, 집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저는 1월 달에 어떤 마음이냐? 제가 암탉이다. 알은 품듯이 여러분들을 품고 저랑 같이 얼굴을 맞대어셨던 분들은 의학은 정말 정복될 수 있게 제 자존심이거든요. 그렇게 1월부터 진행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맛보기 강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3시간 준비했는데 아마 인터넷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신경 말초신경에 대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혈관하고 그쪽을 좀 총망라해서 지금 3시간을 준비했는데 마감이 지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00명 마감이셔요. 저 1월 달에 만나실 분은 또 만나실 거고요. 못 만나게 되면 저 4월 달에 제가 또 손에 잡히는 꼼꼼한 의학 요약집이 있어요. 그걸로 총정리 반해서 또 현강으로 진행을 하실 거니까 그때 요번에 못 마시더라도 그때 만나시고 혹시라도 지금 그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월에 못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4월 달에 4월 달 5, 6월 달에 진행하는 총정리 반에서 손꼽의학이 굉장히 총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고 다른 그 손해사정사 사업장에도 그걸 갖고 나와서 강의하는 거라서 그때 만나보도록 하고요. 의학은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실 교수님은요. 네. 자부 대인을 하시는 또 다른 교수님이십니다. 김영길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세팅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제가 3분만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 1원과 실무를 맡고 있는 김명길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시험에 관한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딱 3분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초대장인데요. 네. 제가 강단에서 지금 강의를 한 8년째, 9년째 하고 있는데요. 매년 좀 이런 시험 설명회 때 같은 얘기 하기 싫어서 올해는 좀 특색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 가을의 전설 주인공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제가 20분가량 OT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깨롱이라고 치시면 강좌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 34강에 보면 시험 전반에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깨롱이가 알려주는 뭐 합격 전략 탑10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11월 기본 강의 지금 학원에 온라인에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1강은 샘플 강의입니다. 무료로 들어보실 수 있는 샘플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샘플 강의를 참고하시면 또 한 50분 분량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연간 강의 커리큘럼은 11월 달에 기본 강의 7주를 했고요. 1, 2월에는 면부책 및 보험금 계산 핵심 심화 강의라고 해서 6주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1월 달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학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을 해서 핵심 및 심화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됐고요. 요거는 좀 유익있게 한번 커리큘럼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의 내용은 면부책 쟁점 핵심 정리, 보험금 계산 핵심 정리, 이슈가 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막 서로가 좀 다른 얘기하고 각 강사 학원마다 좀 다른 얘기하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정리해서 강의를 하고 대부분 판례를 가지고 면부책 강의를 또 하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 한번 정말 여러분들 실력으로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나 테스트를 기출 문제로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6주 강의를.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이제 특강 형태로 약술 대비 요령이라든가 실무형 문제를 가지고 한 4주 정도 조금 이건 강의 내용은 좀 아직 완전 확정한 건 아니고요. 좀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은 강의가 없고요. 5월은 문제풀이, 6월은 6, 7월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2019년에 이제 여기서 제 수험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는데요. 모시고 합격률 및 점수 분포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들려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오프라인 수강생 기준으로 50%를 합격했고요. 온라인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수강생 기준으로 50%가 합격했습니다. 실제 1도 거짓말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실제 그러면 일반 합격률은 얼마냐? 응시자가 접수자가 한 3,2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실제로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한 2,29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4.3%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진짜 올해 자보가 채점이 짰습니다. 근데도 전부 고득점을 올렸고요. 비공식 자보 수석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로는 자보 과목, 제가 자보 강사니까 자보 과목에 한해서는 현재까지는 비공식 수석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카페 같은데 점수가 공개된 분들에 한해서 취합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마 충분한 모소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좀 전에 강의 최초
진행할 때 아마 우리 수석 합격자가 우리 학원에서 나왔죠.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석 합격자의 53점보다 훨씬 여기 60, 57 이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수석부터 해서 고득점을 저랑 같이 했던 수험생들이 올렸고요. 자, 합격률 50%와 14.3% 중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보 고득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과락만 면하면 만족하거나 과락도 면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시겠습니까? 이 시험은 우등생 뭐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죠.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심히 노력한 순으로 320명을 뽑는 시험입니다. 인내력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다이어트로 제가 교재가 채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초록이 분홍이 하면. 그래서 제 책 예명을 분홍이로 지었는데요. 이 분홍이와 그리고 2020 한패밴드, 2019년 한패밴드가 소개해드렸었죠. 밴드를 벗삼고 또 저를 합격 런닝 파트너와 멘토 삼아서 2020년 가을의 전설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패밴드는 제 유료 수강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초대해드리고요. 다만 운영상의 안정성을 위해서 5월 31일까지만 받습니다. 수강 증빙자료 첨부해서 문자로 초대 요청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초대해 드리고요. 제가 보험회사 법무팀 재직 시절부터 배우고 익힌 면부책 비법, 판단 비법, 소위 다이아몬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가장 쉽고 빠르고 명쾌한 면부책 판단 노하우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고안하고 지금 완성한 정형화된 모범 답안 포맷을 통해서 고득점, 이왕이면 고득점을 하셔야 되겠죠. 고득점 할 수 있는 비법도 한번 터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정말 이 기나긴 여정을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저 깨롱이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 가는 길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 정리하는 긴 시간 동안에 다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1차 과목 중에서 손해사정이론을 담당하고 계신 가장 영한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학원의 기염을 맡고 계신 유위철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유희철이라고 합니다. 앞에 김용기 교수님이 너무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초라해 보여서 좀 그렇긴 합니다. 전 그냥 이런 거 없고요.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1차 과목 중에서도 이제 손해사정 이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냥 1차 시험 전반에 갇혀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차 시험은 이번 연도에 좀 그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손해사정사 시험이 바뀐 게 2014년에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그때 2014년에 바뀌고 2014년 그 해에 1차 시험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굉장히 낮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2015년, 2016년에는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작년까지 또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카더라 예, 통신에서 이제 3년 주기설이 있어요. 3년마다 어렵게 나온다. 그런데 2020년이 딱 3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좀 각오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시험 제도의 이런 개편 같은 얘기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1차 시험은 크게 세 가지 과목이 있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그리고 손해사정 이런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보험계약법하고 손해사정 이론을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앞에 이제 2차 강의하시는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차 시험에서 이 보험계약법하고 손해사정 이론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2차 강의를 듣는 것과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기초가 좀 된 상태에서 2차 과목 강의를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를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보험계약법하고 손해사정 이론은 좀 개인적으로라도 공부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만화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인데요. 이제 슬램덩크에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는 캐릭터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정대만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정대만 캐릭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굴곡이 좀 있거든요. 실패를 했다가 나중에 성공도 하고 이런 굴곡이 좀 있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 정대만 선수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경기장에 쓰러져 있을 때 이제 안 선생님이죠. 예, KFC 할아버지 닮으신 분.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대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포기하면 바로 그 순간이 게임 종료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 때 게임이 종료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은 게임이 종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끝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완주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만화 캐릭터 바꿔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슬램덩크 잘 몰라요. 네, 나이 들었다고 은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제3보험을 이론을 다시 한번 강의하시는 또 다른 교수님이세요. 윤금옥 교수님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저도 혀가 꼬이네요. 예,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부터 이제 재산보험 이론을 하게 된 윤금옥 손해사정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 분들도 오신 거 보이는데요.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고 오픈 마인드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2004년도부터 보상 실무 시작해서 서베이와 그리고 현재 독립 손해사정까지 약 만 15년 정도 실무 경험 갖추고 있고요. 제가 사실 2020년도에 제 실무를 거의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올인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부터 제가 강의하면서 그 밴드 개설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 개인 카톡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질문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 제가 잘 놓치지 않고 경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지난달부터 수강하셨던 기본 강의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유예생이나 또는 그 실무자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실무적인 관련된 여러 판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그 1대1 멘토라는 시스템을 제가 잘 활용을 해서 사실 강의는 저는 약 30%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 얼마나 내가 궁금할 때 편하게 물어볼 멘토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시험 보고 끝낼 거 아니시죠? 다 실무까지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에이스 확실히 가능한 강사이냐 믿고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또 1월부터 진행할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도 좀 쉽게 수강하실 수 있게끔 일단 그 전 각각의 과목을 주제별로 제가 핵심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할 때 괄호 채우기 형태로 서브노트를 짚어가면서 중요한 내용 이제 언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밴드에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그 수강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모두 그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지금 매일매일 퀴즈를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아시겠지만 그 2019년도부터 3보험 문제가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뭐 암기 위주의 과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올해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살 관련된 판례를 어느 정도 숙지해야만 답안을 쓸 수 있었던 한마디로 불의타 문제라고 하죠.
그 한마디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무자들만이 조금 익숙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토요일에 그 무료 특강으로 준비한 내용도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개정사항과 연결된 판례나 사례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강사로서 또 실무자로서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강사님은요, 이영민 강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역시 신체의 손해 사정에 의학 이론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에게 제가 잠깐 당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저처럼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소리가 잘 나가요. 근데 우리 강사님들이 아직 마이크 잡는 마이크에 좀 익숙지 않아서 목소리 좀 울리는 거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영민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빨리 하라네요.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체손해사정사 이영민입니다. 사실 저는 2020년 신체손해사 의학이론 처음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사실 저도 되게 떨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다가 올해부터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실무적인 노하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저는 99년도에 간호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까지는 임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달부터 위탁 손해사정에서 업무를 했었고요. 그 2014년까지 업무를 하고 2015년부터 이제 소비자 측에서 제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임상에서도 뼈가 굵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위탁 업무로서 한 5, 6년간 그 뼈가 굵었기 때문에 보험사 업무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독립손해사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보험금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업무를 다 알고 있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었던 터라 실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보험의학적인 부분하고 임상의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갭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시험,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준비하는 거는 자격증 위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책에서는 많이 임상적으로 의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요. 실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험 출제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저는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너무 조금 내용이 간략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엔 자격증을 준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다음에 정성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런 위주로 공부를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보 강사님이라 많이 떠시네요. 네, 얼굴이 듣고야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역시 신체 손해사정 관련 2차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책임 근제보험을 강의해 주실 김태윤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점점 박수 소리가 작아지고 계세요. 많이 길어지니까 지겹죠? 그래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윤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책임근제 과목 시작하게 됐는데, 제 소개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04년에 보험사 그 원수사 쪽에서 이제 보험사 들어가서 손해사정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상 책임하고 화재보험, 근제보험 이런 거 이제 클레임 처리를 한 5년 동안 2,000건 정도 이상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실무 경험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 그만두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강의 준비는 지금 충실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해 시험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는 2018년에 땄어요. 옛날에 이제 구일종 손해사정사라고, 그거는 이제 보험사 다니면서 2008년에 취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는 또 이제 3종 그 자동차나 이런 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에 정말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되고,
한 과목에 뭐 올인한다든지 균등한 어떤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정된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최대 효과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이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음은 차량 손해사정 관련입니다. 네, 자동차 구조를 강의해 주시는 박재열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손사 수업하고 있는 박재열입니다. 제가 좀 무대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지금 말 주변도 실제적으로 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신체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앞전에 이제 신체 쪽으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에 대한 부분만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제가 여기 학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자판기에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하나를 빼먹으려고 하면 500원짜리 이제 동전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500원짜리 콜라 하나를 꺼내 먹기 위해서는 100원짜리를 다섯 개를 넣어야 되는데 네 개까지 넣는다 해서 400원치의 콜라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인계점에 다다라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판기 관련된 거를 조금 비유를 조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뭐 이게 자격을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볼도 빨갛죠, 그쵸? 예, 막 긴장도 하고요. 지금 약도 먹고 해서 귀엽게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실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실천을 하실 때 그 실천을 하는 게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한 만큼 충분히 실천을 했는지를 여러분 자신들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장소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 1등 인스티비 학원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쟁 우위도 조금 다져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해서 2020년도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생소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해상보험을 강의해 주시는 김한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이니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물손해사정 시험 대비 해상보험을 강의하고 있는 김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좀 해상 쪽이 아마 재물손해사정 그 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되고 뭐 발목 잡는 과목이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상 때문에 조금 그 자격증 취득하는데 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상이 뭐 어렵다기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좀 생소한 분야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과목을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조금 용어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전 첫 번째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기본 강의하고 해서 일단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까지 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좀 풀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기본 강의부터 해서 저기 그 문제 풀이 방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다룰 문제가 한 80여 문제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만일 그 문제를 답지를 보지 않고
그냥 문제만 가지고 풀이를 할 수 있는 실력 정도만 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런 이론이나 지식이 또 갖춰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부터 어느 정도 약술력 문제까지 대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 한 해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에 요거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교재나 강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신청서에다가 체크해서 학원에 제출해 주시면 학원에서 그대로 혜택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더 유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올 가을에 이 맞은편에 있는 호텔에서 다시 한번 호텔에서 하려고 이상하지 마세요. 거기서 합격자의 밤 행사합니다. 우리 호텔에서 호텔 빌려서 해요. 네, 절대 방 빌리는 거 아니고요. 연회장만 빌립니다. 네, 거기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